툴팁입니다. 툴팁은 우리가 여기 마우스나 커서가 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 여기 툴팁이죠. 툴팁의 위치는 이렇게 위, 아래, 좌우, 전, 후. 그러니까 육방이죠. 전후, 좌우, 위, 아래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는 각각을 해보시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빌로우를 해보죠. 그래서 이중과 동일합니다. 같은 방식이고 전에 작업하던 데서 그냥 그대로 하나 넣겠습니다. 지금 스피너가 들어있네요. 스피너인데 얘는 지워버리고 일단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컴포넌트는 import에서 met tool tip module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인서트가 될 겁니다. 인서트 됐는가 확인하고 인서트 안 됐네요. met tool tip module 여기다가 import angular material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HTML에다가 들어가서 span 하나 해볼까요? span에서 여기다가 met tooltip tooltip입니다. equal this is a angular material class 이렇게 하겠습니다. Angular Material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ngular Material이고 여기다가 가져오니까 This is Angular Material Class 예쁘게 잘 나타나고 있죠.